20기 이슬 김바다입니다. 오늘은 축제 둘째 날이어서 이제 홍보기자단 부스 활동이 끝나고 취재 겸 이제 다른 부스를 즐기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따라오세요. 일로 갔죠? 축제를 즐기는 겸 취재를 나갑니다. 재밌겠죠? 헤헤. 카메라맨 끄덕끄덕 해주세요. 그래, 넌 사진을 너무 못 찍어. 나 근데 난 되게 잘 찍는다 생각했거든? 아, 뭐야? 뭐야? 유아서관이야. 아니야. 아니, 이거 브이로그, 브이로그예요. 누구 브이로그? 저희 우리. 축제 브이로그. 아. 자기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정보학과 19학번 25살 정석현입니다. 혹시 어떤 부스 운영하고 계세요? 저희는 짝이라는 부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남녀 이제 커플 매칭을 해주는 부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혹시 체험해봐도 될까요? 네, 체험해보세요. 아, 네. 근데 혹시 1,000원 공연 해주셔야 되는데 괜찮으신가요? 아, 그럼요. 아, 그냥 뭐 명지대 유진스 이렇게 적으시면 유진스요? 너무 양심이 없는 그러니까. 거 아닌가요? 근데 원래 다 여기 양심 없는 사람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편하게 적으시면 돼요. 영철이 바꿔도 돼요? 명지대 영철? 1,000원 더 돼. 너 명지대 옥순이라고 적지. 명지대 옥순이. 아 근데 이거 엄청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볍게 패스. 이번에 포토부스가 진짜 유명한데 줄이 너무 길어서. 다른 거 먼저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찍었었거든요. 여기에 사진 첨부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2일 경영학과 이재혁이라고 합니다. 아, 이번에 축제 항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는 비가 와서 공연이 연기됐다고 하는데 잘 즐기고 있으신가요? 항해라는 그 축제 이름에 걸맞게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축제가 아닌가. 또 연예인들도 오실 텐데 더 재밌는 그런 공연이 되고 잘 축제가 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영학과 19학번 경영학과 학생회장 이다훈이라고 합니다. 아, 네. 혹시 어떤 부스 운영하고 계신가요? 아, 저희는 이제 좋았어 영차라는 부스로 저희 학우님들께 대드리 부스랑 이제 음료수 판매까지 하고 있는 부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홍기단에 헬창이 정말 많은데요. 이거를 보고 자세를 지적하진 않을지. 준식이가 보고 있어요. 네. 에이, 약한 척 하지 마. 잠시만요. 아, 뒤에서 할 수 있잖아. 60kg의 벽을. 근데 이게 작아 보인다. 아니야. 오! 10kg? 아니야, 지켜주자. 지켜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록 데드리프트는 못했지만 조금 운동을 했으니까 목을 축이라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저희 과가 그 MBTI별로 무알콜 칵테일을 제조해서 만든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국어국문학과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19학번 황원재입니다. 아, 지금 어떤 부스 운영하고 계신가요? 저희 학과 부스는 칵테일 바로 논알콜 칵테일을 팔고 있고요. 그 MBTI랑 엮어갖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준아 너구요? 나 ESFJ. ESFJ 하나하고요. 네. ISTP, 아, INTP 이렇게 세 개 네, 부탁드릴게요. 아, 맛있겠다. 전 INFP가 아닌데 INFP가... 저만 INTP 저만 제대로예요. 저는 ESFJ인데 P가 됐네요. 야, 근데 국문과가 이거 하니까 신기하다. 뭐가 뭘 해? 국문과가 뭔가 술 만드니까. 국문과의 반란. 국문과 뭘 국문과 만드는? 국문과 그 막 한글 쿠키 이런 거. 미쳤니? 아! 마일드. 안 봐. 진짜? 한우 준다, 한우. 에어포스. 네. 화이팅! 나 근데 진짜 못 치는데. 화이팅 화이팅! 근데 이렇게 치는 거야? 이렇게? 같이 치고 가세요.
땡. 그러면 한번 키오스트에서 음식을 사볼 건데 기니스 카드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뭐 드실 거예요? 저는 김치탕 먹거나 닭강정. 뭐? 김치탕 아니면 닭강정. 김치탕이나 닭강정. 닭강정 안 돼? 안 돼. 그럼 탕수육. 안 돼. 아, 그럼 탕수육이지? 그치? 탕수육 먹고 싶어? 아니. 사장님 뭐 드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노래를 해봐.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깜짝 이벤트로 촬영 중인 홍보기자단을 찾아오시면 사진 찍어드리는 이벤트를 해볼 거예요. 과연 얼마나 저희를 알아보고 찾아오실지 한번 학교 캠퍼스를 저의 인지도를 한번 네, 한번 쑤시고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 학교를 파헤쳐보겠습니다. 아니다 돌아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연 보고 싶은데 지금 안에 못 들어가서 바깥에서 구경을 해볼까 합니다. 아, 저희 지금까지 명지대 인문 캠퍼스 축제 항해를 같이 즐겨봤는데요. 재밌으셨나요? 네! 네, 저희 이제 부스 체험은 다 끝나가지고 안에 공연 취재를 또 가야 돼서 오늘 브이로그는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까지 20기 이슬 20기 바다였습니다.